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지금 히브리서가 뭘 표현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나 예수 믿고 공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 가면 돼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한테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던 걸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한테 너희 중에 혹 이 은혜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그 은혜가, 그 약속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뭘 표현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행해야 될 행동은 저희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게 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 찬양을 하라. 지금도 여러분한테 표현하지만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이 있다는 거. 이제 저희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그 은혜의 약속이 아들 되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할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신학교 나오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듣고 은혜 말씀 듣고 부흥제 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주님이 부른 것 같아요? 막 이 기도원 다니고 저 기도원 다니고 부흥집회 다니면서 그냥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맨날 이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겠냐고요. 여기 써있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할 복음을 듣고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은혜에 들어가게 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어째 그 은혜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어째 너희는 그 은혜 받으면서도 어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그 은혜가 너한테 있는데 그 은혜가 너한테 미치지 못할까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가 믿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더구나도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자기 형제인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표현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여러분 땅에 비추되 여러분 땅에 있는 신이 여러분들을 혼미케 해서 이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할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창세기 1장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예요.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에 화합하게 되면 이 영혼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낮은 몸을 그릇에 해서 그릇 끝나 바로 끝마친 그 안식의 주인,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래요. 잊혀져 있으면 안식의 주인입니다. 너는 이제 이 안식을 지키면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내가 너를 지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모든 식물을 먹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7일 날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사 이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안식의 주인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갈 자고요. 할렐루야. 15절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습니다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은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어떤 은혜에 대한 믿는 그 믿음이 저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장 전자의 사람들이 죄짓는 범죄하는 모습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온전히 믿음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고 폐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내가 노아의 명사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저렇게 내 앞에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고 공용치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대해서 신뢰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명사한 바와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 노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길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나를 노하게 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면 아직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광! 지금 예수 믿는 자한테 안식에 들어갈 길이 있다는 걸 표현하죠. 예수 믿고 염든 난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행함에 틀려요. 행함 자체가 다 예수를 믿는 행함을 보여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 같으면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지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집스러운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싸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보세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믿음 보이면 믿음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고 있다는 것은 그 노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시한 바 들어오지 못한대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놓아요. 너희는 내게 들어오지 못하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것은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불의적인 불의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오면 그런 자만 못 들어가지 그렇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남아있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금 표현합니다.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에? 복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복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 복음으로 변기된 거고, 신학이, 철학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까?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표현했고요. 거기다가 남아있고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냐므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할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러므로 우리는 왜 다윗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그를 가르켜 기록된 그 말씀. 그를 가르쳤던 뭐예요? 안식의 주인을 가르켜 기록된 말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때가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날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에 들어가게 할 그 약속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받을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영혼도 자기 일에 대해서 쉰대요. 아, 나는 이제 뭐 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네 하고 자기 자신이 일을 마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이제 자신의 영혼도 주님과 같이 쉼을 얻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쉼을 얻는 놀라운 날이에요. 그 존재가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안식한 그 안식으로 그 영혼이 안식한 날.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강팍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그 은혜에 너희는 순종하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도리어 너는 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어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예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은혜에 믿음에 화합하여 그 은혜대로 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끝장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사실인 것을 즉 히브리서 1장부터 맨 끝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아 안식에 들어가게 할 영혼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바로 그분의 은혜에 너희는 강박한 마음을 보이지 말라는 것을 계속 이 은혜를 받으라고 표현하는 게 히브리 저자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쓸지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갈 일을 힘썼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들처럼 순종치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고 순종치 않냐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새 어떤 것보다 에리하여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살아있어 자유의 날선 것 같아 영혼, 골수를,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 속에 어떤 허물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로 앉아있는지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면서 다 잡아내네. 안식에 들어가게 할 복음이네.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만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에 대한 생각, 영에 대한 현상 및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지, 누구를 위해서 서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앉는지, 그 관절과 또 내면 속에, 그 뼈 속에 무엇으로 인해 행하는 건지 그 고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넌 여전히 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한 행실이 남아있다. 그러한 행실이 남아있는 그것이 지금 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거기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다 잡아냅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할 때,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부딪힐 자유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끼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구원의 날인가 알리라. 영광!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이 이 말씀을 방해하고,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혼미케 해서 이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믿음에 합치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잡아내죠. 이런 마음으로서 움직이고 이런 마음으로 행합니다. 다 잡아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할 구원의 예비된 은혜예요. 지금도 안식에 들어가게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자유의 날선검을 만난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칼을 가진 자로서 백성을 구원하게 해서 이 땅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 땅에서만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 구원으로서 이 구원을 만날 거란 걸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백성의 빛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빛이 나니, 이방 땅에도 이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찔러주게요.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한 준비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나오게 할 그 은혜가 온 세계에 나타날 거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마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 것처럼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나 그로만 살아갈 안식일에 들어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한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드러내는 날이에요. 이거 피하면 죽습니다. 왜 이 칼이 움직이냐? 여러분 안에 누룩하나 남기지 않도록. 이제 주님에 의해서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안에 누룩하나 남거나 특기 같은 것이 하나 남아, 죄성이 남아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영원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이 적들이 여러분 안에서 또 자랍니다. 주님의 영원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그 특기 같은 누룩 같은 걸 다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에 어떤 죄성도 남기지 않게.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말하는 교만한 거, 오만함, 이 정도는 난 진짜 괜찮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언제든지 영원함 속에서 굴복당하고 영원함 속에서 그냥 멸망당할 그 죄성 속에 있는, 그 오만함 속에 있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 다 잡아내야 돼. 그래야 영원히 그분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태어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여러분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말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은 모든 지역에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영검입니다. 이 하영검을 통해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죽이되 몸은 죽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여러분만 살려줍니다. 그 거룩함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모든 영들, 그 거룩함에 살고자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화염검에 싹 죽어요. 그래서 그 검을 통과해서 버티는 자가 오늘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표현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그 은혜 베풀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나니, 자신을 예수님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함께 일으켜 살리사 한 영이 되게 하셨고.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만나요. 그리고 이방인 또한 이 말씀을 만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 땅에서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카를 만나는 날이고요. 이카는 여러분들을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수 있게 할,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수 있는 칼인 걸 알게 돼요. 그 은혜 받을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그 자유의 날선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대요. 그 말씀 앞에 너희들 행실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의도, 무슨 마음으로, 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갖고 누구를 대하는 어떤 모습을 다 적어냅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음받은 것 중에서 하나도 너를 이렇게 살아서 너를 이렇게 숨쉬게 해서 너를 행하게 한 것 중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 남김없이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눈앞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홀딱 베끼고 영 다 접어내는 날이야.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식에 들어가게 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칼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적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생활하는 자 눈앞에 벌거벗같이 싹 드러내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 날이에요. 누가복음 읽어준 것처럼 주님은 그 칼을 예비하셨고 그 칼을 예비한 구원입니다. 그 칼은 사람의 여러 마음과 여러 생각을 다 드러내서 영을 잡아내며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서에서 나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비했고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그 만민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만민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라. 받으마자 받을 쳐라. 감사합니다. 다음 절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미 그분은 승리해서 올라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믿어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그분이 행해서 그분이 이상해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을 따라 행해야 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게 도리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그 믿는 도리를 반드시 행해야 될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그분 안에서 행하여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도움받는 게 도움이에요. 세상적인 일이나 교회 생활에 도움은 하나 여러분한테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 16절의 표현을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풀어헤쳐 나가야 되지? 왜? 옛날 같으면 세상적으로 다 풀어헤쳐요.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정치할 것은 정치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어. 이게 세상 도리를 쫓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행하니까 내 모든 행함 행실에 걸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고 거기서 아버지 뜻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얼마나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께 배워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 도리를 쫓지 않고 충정한테 부활했어. 나 또한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알면 알고 세상에 부활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건 그분한테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항상 내가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한테 안식에 들어갈 부분을 지금 사역자가 표현했지만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외적인 안식에만 주일 성수하고 지킵니다 이러지 안식일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들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 안식일은 바로 그분의 영광만, 그분의 영원함만, 그분의 행하실 성원만 위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다 버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실을 즐거움을 버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자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주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를 수 있어. 자, 근데 평생 절기를 지키며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대. 이런 말씀을 전한 자를 만나니까 놀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자를 못 봤다고.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받게 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밝히 말하며 밝히 보게 하며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할 확실한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들어가게 하면서 말하는 자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 그들이 말했던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도 유대인 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난 날입니다. 유대인 땅에도 마지막 선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 주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고 이제 어떤 징조와 암시를 주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칼을 만나는 바로 그 칼로 휘두르시는 그 구원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될 것을 전 세계 이방 땅에 주님께서는 이미 공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는 날에 바로 휘두렀던 칼입니다. 사용하셨던 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또 이 칼이 예비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업으로 길러지도록 안식에 들어가시도록 바로 주님만을 위한 십이지파가 되도록 받은 자 받을 찾아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밝히시고 이 은혜를 따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이들 모두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에 합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서 굳게 서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서 발견될 수 있는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